그 사기자범 이명박의 전도사 졸개론으로선 이재호가 4.19 영령은 때 부끄럽지도 않은지 참배를 지금 들어갔어요. 아, 참배하는 데 가서 저희가 얘기는 안 되고 이따 일로 나오면 제가 좀 물어볼 겁니다. 예, 아직도 이명박이 완전 무지냐. 지난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명박이 완전 무지라고 했던 그런 변절자, 정말 인간 쓰레기가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 뭘 가르친다고.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지가 대통령으로 만든 대우나 전도사까지 했던 자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잠적해서 얼굴에 띄지 말아야지 뻔뻔스럽게 낯짝을 들고 여기 4.19 묘소 참배도 다니는 이재호, 이 이명박의 졸개, 이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 나오면 단단히 내가 야단을 칠 거고, 아직도 이명박이 완전 무지라고 주장하는 이재호, 이명박의 졸개노릇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감히 이곳에 와서 4.19 영령에 혼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4.19에 대해서 활동을 했어도 이렇게 변제를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오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김문수, 빤스 목사 졸개노릇 도는 김문수, 이명박이 완전 무지라는 이재호, 이자들이 과연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김경재. 또 김경재. 대신자. 그래서 박근혜 치마폭으로 들어간 김경재 등등이 이곳에 와서 참배한다는 건 도저히 저희는 참을 수 없는 짓이죠. 지금 황교안이가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황교안이가 당대표를 만든 미통당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런 이재호 같은 자를 방송에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그 KBS나 이런 방송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이따 참배하고 나오면 단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민심에 반하는 그런 배신자짓을 한 자들은 길거리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욕을 해주세요. 손가락질하고. 그게 바로 움직이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찾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몇 번 적으세요. 이재호가 가면 야, 이명박 졸개 똘마니 이렇게 욕을 해줘야 맞는 거지. 그래야 다음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운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나 무슨 직에 있었다고 대우해주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 4.19를 김일성 지령해야 했다는 민경의 같은 자가 미통당의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4.19 혁명이 김일성 지령해서 일어난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미통당에 있습니다.